야 은우야. 어? 문자 왔다. 빨리 나와라. 당신의 친구 이강산을 선택한 사람은 총? 한 명? 한 명입니다. 맞네. 남은 시간 동안은 같이 더 많이 놀아요. 주연 나래? 씨가... 나래? 주연? 나래? 아, 나래인가? 나래 씨일까? 난 오늘 너 예상이랑 똑같이 왔어. 뭐야? 인 것 같아. 한 명. 곱창에 소주 먹자, 다음에. 내가 볼 때 지원이 되게 센스 있는 척하면서 보는 것 같아. 뭐 하세요? 어? 왜 저래? 아, 두 명이 와서 지금 약간 당황스럽나? 아, 아 이게 저기 은우 씨가 보낸 어? 마사지건 나도 해줘? 뭐지? 이거는 준혁 씨 같다. 어, 드디어 한 표를 받았어. 기분이 좋다. 너무 다행이다. 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희가 어쨌든 그 빵표는 아니어서 난 다행이다. 난 내가 빵표 받아도 솔직히 괜찮아. 아, 그래? 근데 내 친구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것도 있어. 오, 마음이 예쁘다, 보람 씨가. 어, 뭐야, 반대가 돼버렸잖아. 딱 그냥 고민없이. 느낌만 보는 거야? 응. 어, 나 이거 누군지 모르겠어. 윤이잖아. 딱 봐도. 바보야? 아, 바보라니. 나 바보인 거야. 뻔히 알면서 이럴 거야? 딱 봐도 윤인데 그냥? 나는 보자마자 윤이구나 했는데? 근데 이것도 너무... 딱 봐도 이강산 아니야? 아, 찰칵! 야, 강산이 완전 여우네. 와, 미쳤다, 진짜. 어? 한 바퀴 돌래? 한 바퀴 돌래? 아니, 내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왜? 내가 불편하게 했지. 어? 아니야. 그런 거 없는데. 나는 지금 내 마음은 넌데. 어? 그걸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야? 신청한 거야. 알겠어. 그러면 편하게 보내줄 테니까 갔다 오세요. 다 하고 와. 너무 재밌게 놀지 말고. 와, 진짜 대박이다. 나래 씨가 강산 씨를 너무 좋아하니까 저것도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도 곽강산이 여지 준 게 아니고 난 너야라고 했던 말을 그래, 지킨 게 오히려 난 기분 좋아. 주현 씨가 아니었다. 그럼 주현 씨는 누구 뽑은 거야? 누가 주현 씨한테 보낸 거야? 현우? 현우 씨인 것 같아. 그러네, 왜냐면, 보람이 은우한테 보냈잖아. 그리고 은우 씨가 지금 한 표밖에 못 받았잖아. 야, 은우 빡 돌겠다. 준혁이랑 얘기했다고? 얘기했어. 내 마음을 얘기했어, 그냥. 너 얘기를? 너 신경 쓰고 불편하다고? 응, 그리고 나는 마음을 정리했어, 노선을. 아, 뭐 하세요? 엄마? 좋았어. 어? 그래서 오늘 보고 싶어? 나 오늘은 널 보여주고 싶었어. 아, 그래? 어. 아, 오늘은 받았잖아, 한 표. 이거 감독이 아니야? 나 왜냐면 감독이랑 둘이 있을 때 그 분위기 순간 분위기였어. 아, 진짜? 응. 근데 그 대화를 많이 안 했잖아? 나도 당연히 힘들 것 같지. 응.
자, 가보자. 자, 그럼 강사는 과연 나래일지? 나래씨지, 나래씨. 자, 하나만 보자. 아, 그렇지. 오케이, 완전. 그렇죠. 완전. 좋아. 오케이. 아, 편아. 편아, 좋다, 지금. 속편해, 지금. Your hand crawls closer up my thigh. It's also. 자, 준영. 윤씨지, 뭐, 윤씨. 윤씨지, 윤. Wait to see where this thing heads. 그치, 그치. 아, 그치, 그치, 그치. 그래, 준혁은? 준혁씨도 윤씨. 아, 역시. 좋다, 좋다. Your friend came up to me. I didn't see it coming. 은우 씨를 선택한 사람은? 보람이지. 보람. 보람밖에 없지. 그렇지. 아, 아 이렇게 엇갈리네. 은우. 자 그럼 현우 어 뭐야 와 근데 마지막에 현우 씨가 못 봤는데 강로 그러면은 아, 지원 가야지 지원 지원 씨 지원 씨 그렇지 아. 그렇지 오늘 좀 우리 마음이 편한데 어 뭐야? 야, 이거 완전 꼬였네. 주현 씨가 왜들 이래? 아, 강록 씨가 두 표를 받았는데 주현 씨가 강록 씨한테 보냈네. 근데 주현 씨가 강산이랑 데이트하고 느꼈나 보다. 아, 둘이 아니라고 느꼈나 봐. 어,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마음은 편해졌네. 근데 강록은 지원에게 갔죠? 어. 설마. 지원 씨지 뭐. 지원 씨지. 설마. 아, 아 보기 좋아. 됐다, 됐다. 너무 보기 좋아. 어, 새 커플이나 탄생했어요. 근데 마음 편한 커플들이야. 속편한. 어, 보기 너무, 좋은. 너무 여지두지 않고 어, 딱 이렇게 직진해주는. 야, 속이 편해졌어. 어, 현우 씨가 마지막에 서로 확인을 못 해줬잖아요. 주무시느냐고. 근데 이거 다음날도 얘기 안 해주면은. 아, 얘기해주지. 해줘야겠다. 되는데 겁나네 이게.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거야 현우 씨가 문자를 보고 이거 은우가 보낸 걸 알잖아 그때 뭐야 하고 주현한테 가면 이제 내가 볼 때 은우는 완전 현우한테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매달리는 어. 거 그러면 또 거기에서 또 현우가 매력을 못 느끼고 이게 이렇게 탁 해주면 아니야 근데 보람 씨가 있잖아 아 받아줄 사람이 많네 어, 받아줄 사람이 많아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뜬금포가 주현 씨가 갑자기 강록 씨를 어. 내가 볼 때 주현 씨는 지금 늦게 들어왔는데 지금 약간 다 묘한 기류가 있는 거지 나 빼고 이미 다 이게 지어져 있으니까 강록한테 아, 일단 어. 너 낄 자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아니 근데 그 강록 씨랑 지원 씨가 막 그렇게 꽁냥꽁냥한 모습을 주현 씨도 보지 않았을까? 근데 나는 주현 씨 입장에서는 처음에 보람 씨랑 데이트를 했었고 그 다음에 강산 씨였고 이제는 강록 씨잖아 강록 씨랑 한번 데이트를 보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다 만나보려고 아~ 하는 마음일 수도 있다 어쨌든 한 번씩 어쨌든 지금 커플 매칭은 되게 좀 속이 편한데 새 커플은 이게 다음 화에 또 어떻게 바뀔지가 모르니까 그니까 다음 화에 은우 씨 마음이 은우가 화를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이게 다 바뀔 수도 있어 이게 완전 엉키는 거잖아 이렇게 껴볼래? 딱 찍히는 게 나올까 봐 아니지 이렇게 여기다가 계속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러는 게 왜 저래 진짜 짜증나게 해 지원 씨 약간 근데 찐텐으로 화났는데? 나는 가뜩이나 그 분위기가 불편해하는 거 알잖아 아 용기를 안 내네 미안해 어, 화해하는 김에 어때? 뭐야? 뭐? 어, 뭐야? 손깍지 남자친구 아니면 껴본 경험이 없는데 오? 오? 아 질투가 났죠 즐거운 상상 채널 S